네, 요거는 이제 인크루스죠. 인크루스도 파동을 먼저 나눠봐야 돼요. 이제 여기가 이제 상승 파동. 여기가 이제 하락 상승 파동. 그럼 우리 상승 파동 안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많은 움직임이 이루어졌던 자리, 제가 대충 그어볼게요. 요런 자리가 한계가 되고, 그 위에 자리가, 요런 자리가 한계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26,000원, 21,000원, 요렇게 작은 박스권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 보세요. 26,500원에 요런 반등이 요런 올라오죠. 요 자리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요렇게. 요렇게. 요 자리도 맞다는 거죠. 21,600원 자리를 중심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계속 움직이죠. 이게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튀어주면 그게 강한 상승으로 동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빠졌죠? 그래, 지금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주가가. 급락을 하고,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죠. 급락 후첫 양봉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게 왜 등장하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밑에서 요런 21,600원 이제 한 번만에 못 뚫기 때문에 밑에서 잡아주는 자리를 한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는 우리가 잡아주겠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요거는 작은 박스를 이루면서 돌파를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들어와서 여기 급락 후첫 양봉 뚫고 위에 26,000원 딱 터치를 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요 자리가 중요하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서 요런 박스권 상단 한 번만에 못 뚫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오랫동안 지금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오면 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약간 나오고 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신규적인 매수라고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신규적인 매수 자체가 지금 26,500원에 대한 저항이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하방으로, 이게 요런 식으로 뚫으려고 노력하다가 안 뚫리면 실망매물에 의해서 주가 빠져버립니다. 지금은 이 26,500원 중심으로 돌파가 안 되거든요, 여기서. 실망매물에 의해서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더 하방, 22,000원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자리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요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그려본다면 이제 요 거래량 자체를 매집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차익 실현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주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요게, 차익 실현이라고 보기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요걸 차라리 트리거로 봐야 될것 같아요. 방아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낼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요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뭐 요런 그림을 만들 수 있겠고, 만약에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플랜이라면, 여기서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받아. 2만 원대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인크로스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많나요? 이 주식이 시총이 그래도 꽤 되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보면 그쵸? 이게 거래량이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주식 수가 800만 주인데 여기에서 78, 85, 거의 15%잖아요. 800만 주에 15%가 얼마입니까? 아이고, 씨. 그러니까 120만 주잖아요. 120만 주를 24,000원. 그러니까 290억이죠. 290억 맞나요? 잠깐만, 이거 왜 이래야 되지? 288억. 이 정도 금액이면 대주주가 SK텔레콤인 걸 감안하면 충분히 닫을 수 있죠. 요거는, 요 거래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대신에 양차를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 22,000원 이탈 시에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 그렇게 먼저 보고.
만약에 지금 밑에서 잡았던 급락을 첫 양봉이 18,000원짜리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매수 밴드로 이렇게 좀 넓고, 만약 세력이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길쪽 반등이 상당히 약할 겁니다. 약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강하게 한 번만에 여기까지 쳐준다면 그때는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매집이 되겠죠. 자,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